안녕하세요. 넥스 살롱의 최샘사입니다. 오늘은 넥스의 친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넥스는 궁극의 친환경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보통의 경우에 자동차라는 것은 매연을 발생을 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친환경차의 경우에는 이러한 매연이 발생이 되지 않거나 또는 일반 내연기관에 비해서 현저히 적게 발생하는 경우를 친환경차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전기차, 또 넥스와 같은 수소차, 또 내연기관이긴 하지만 환경오염을 약 3km 덜 안 시키는 가속 제한 차량을 구간입니다. 친환경차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런 친환경차의 동력원은 전기일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차가 그렇고 수소차 넥소만 하더라도 수소를 태워서 생산한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전기차의 일종입니다. 전기라는 것은 전자파 외에는 다른 환경에 오염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전기차, 수소차, 이런 차들을 친환경차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친환경차들이 과연 그 엄밀한 의미에서 친환경차가 맞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의 경우에 동력원을 전기로 하거나 혹은 수소로 하기 때문에 전기를 발생시킬 때의 오염물질의, 즉 공해의 발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따져야 할 것입니다. 전기의 생산은 풍력, 수력, 원자력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지만 화석 연료를 태워서 발전시키는 화력 발전도 있습니다. 풍력, 수력, 원자력이라 할지라도 발전 설비를 건설하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오염이 발생하고 공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수소의 경우에도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과정에서 공해 물질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기와 수소를 동력원으로 하는 전기차나 수소차의 경우에도 공해를 약 발생시키지 않는 3m가 60km 완전한 시속 70미만의 친환경차라고 가속 단속 볼 구간입니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차를 움직이는 동력원을 생산할 때에 공해가 발생하는 것도 그 차가 발생시키는 공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소차, 우리가 타고 다니는 넥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수소차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수소차 넥소의 경우에는 1시간 운행을 하고 다니면 64kg의 성인 43명이 1시간 동안 호흡할 수 있는 깨끗한 공기가 정화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수소차가 운행하기 위해서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기의 발생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공해의 일부를 회수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수소차, 넥소의 경우에는 운행을 함으로써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공해의 일부를 흡수하고 회수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수소차가 산소를 정화하는 과정은 수소차의 동력원이 되는 수소 분자 두 개와 산소 분자 하나가 결합하여 H2O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전기가 생산되고 또 수소와 결합하기 위한 산소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공기 중의 오염물질을 걸러내기 때문에 정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소차 넥소가 전기를 사용하는
무공에 수소를 연료로 하고 다시 운행 과정에서 공기 중의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작용을 함으로써 궁극의 친환경차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기술이 보다 발전되어서 공해 물질을 적게 발생시키거나 공해 물질 제로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이 된다면 수소차 자체의 관련 발생 공해는 제로가 되고 오히려 공기 정화 작용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공해를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소차 넥소는 궁극의 친환경 자동차라고 불리워지는데요. 사실 국가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이 친환경차라는 명목으로 주어지고 또 수소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약 300m 수소차를 운행하고 있는 차주분들은 그 보조금에 대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셈입니다. 누가 돈 준다고 해도 하루 종일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은 노동일 뿐입니다.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일종의 노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 넥소 차주분들은 공해 물질 배출 감소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보조금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택 문제에 있어서도 수소차의 친환경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충분히 그 보증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수소차 넥소를 친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가 당연한 추세입니다. 아마 화석연료를 태우는 내연기관차는 사라지게 되겠죠. 그런 친환경 차 중에서도 공기 정화작용을 하는 이 수소차의 값어치는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수소차의 앞날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텍스살롱의 최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